본인이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아 이게 우정인가 아니면 사랑인가? 어 한 번쯤 솔직하게 해볼 만하자. 약간 아, 사랑과 저, 우정 사이? 아니에요. 진짜 저 여자를 정말 좋아합니다. 어? 여자는 정말 좋아해요. 친구를 대화하다가 입술을 쳐다본 적 있습니까? 쳐다본 적 있어요. 쳐다본 적 있대. 아니, 나는 쳐다보게 돼. 네. 입술에 이게 검은 점이 있거든요. 입술에 검은 점을 본 거야? 예, 네, 그 되게 매력 있거든요, 그게. 예. 아니, 근데 저 여자친구 만들어주면 어때요? 그쵸? 이쁜 여자친구를 하나 해서. 괜찮다, 선생님. 앵기면, 그지? 네. 그러면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아니, 네. 여자친구도 이제 저한테 집착 심할 때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. 어. 여자친구 안 만나고 저를 만나러 온 적도 있고. 여자친구 만나면서도 저한테 한 30분, 40분 통화를 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 때문에 차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어떡해. 사랑보다는 우정이 먼저라서 친구가 전화 오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러지 않아요. 아니, 그래도 40분 통화를 줘요. 30, 40분은 이상하잖아요. 저는 일단 얘가 먼저니까. 그러지, 아니, 진짜 마음에 드는 소녀시대 같은 여자친구가 생겨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 지금 만나고 있잖아. 끝나야지. 아, 고민되네. 야, 되게 오래 생각을. 아니, 지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 그냥 여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만 유독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. 본인도 아직 네. 확신이 없는 것 같아. 이게 일단 진짜 같이 있으면 사랑인지. 재밌고 잘 맞고 진짜. 그럼. 아니 뭐 아니, 그럴 수 있지. 친구들끼리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. 이게 약간 조금 너무 집착을 해서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또 그때는 배려를 해줄 거 아니에요. 아 그게 아니.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. 야. 저도 일하고 이제 그 친구도 일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늦게 끝나서 이제 그 전에 저 친구를 만났어요, 잠깐.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돼서 간다고 하니까 아, 나보다 여자친구냐고. 중요하냐고. 아니, 근데 왜 여자친구를 못 만나러 가게 해요?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. 근데 너무 다르게 행동하니까 저랑 있다,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있다가 제가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면은 어떻게든 안 오다가 저랑 있다가 여자친구가 잠깐 보자고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. 엄청 빠르게. 원래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일주일에 한 번 본 데잖아. 둘이 자주 보고. 그런 걸 우리는 질투라고 그래요. 아, 많이 섭섭하죠.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 관계에서 여자친구는 헤어지면 그만인데. 그 여자친구가 싫은 적도 있어요? 이 친구 여자친구가? 좀 싫죠. 야, 진짜 보지 못했는데요. 이거 아닌데? 자기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. 왜 싫어해? 아, 똑같이 해주면 괜찮아요. 근데요. 그 친구가? 네. 아, 똑같을 수가 없죠. 남자친구, 여자친구. 진짜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. 진짜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. 아니, 뭐, 남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이 친구도 우리도 만나다 보면, 보기에 성질이 너무 온순하게 생겨서, 이 친구는 조금 내가 이렇게 턱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. 만만하게 보고. 네, 그래서 이렇게 딱 목줄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, 진짜. 그런 정말 건 아니죠. 제 진정한 친구라 생각하고.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나게 내비를 둬야지. 그럼 배려를 해줘야지. 아니, 맨 처음에 축하해요. 근데 너무 친구들이랑 하는 거랑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물론 다른데. 내비를 둬. 물론 다른데. 그러니까 저희 약속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여자친구 약속은 너무 막 잠깐만요. 어떻게. 잠깐만요. 저 주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야,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. 이렇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한다, 씨. 오홍 거야 장담한다 몇 번 하나 밀어줘. 어. 이렇게까지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?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별거를 하셔서 할머니 밑에서 컸었거든요. 이제 어머니랑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.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식으로 그랬을까요?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른 그 친구들은 또 이제 각자 일에 바빠서 안 오는데 저 친구는 이제 바로 와주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고마웠구나. 네, 부모님이 자식 찾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한테 다시 이제 연락 주실 거라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. 그럴 때는 뭐 네.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. 참 고맙잖아요. 네. 그럼요. 친구에 대한 결핍 같은 것들이 좀 더 짠하고 더해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도 있죠. 좋은 친구라고 그런 것도 생각이 있어요.
아니 그런 생각을 해도 왜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이라도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렇지. 그러면 나를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때쯤에서 좀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게 좀 놔줄 마음은 없어요? 조금만. 네.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고민이 해결되려면 혁이랑 저랑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 아니지 아니지 지금 말하는 게 놔달라는 거를 완전히 너 절로 가 이 녀석아가 아니고 여자친구 만날 땐 여자친구 만나게 나는 지금 저런 대화를 가끔 지나고 지금의 마음의 크기를 줄이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의 마음의 크기는 똑같지만 행동을 줄이자는 그런다고 바꾸자 아니 예를 들어 연락 안 한다고 마음이 변해? 그건 친구 아니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얘기야